자, G레벨 처음 시작해 봅니다. 뭐 어떤 내용을 배웠나요? 미국으로 전화가 왔어요. 미국 전화 와가지고 제 네. 친구들하고 막 대화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볼까요? Hello, class. This is Nikki. Hello, class. This is Nikki. Hello, class. This is Nikki.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보고 뭐 하는 표현이라면 소개하기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래서 듣고 싶어. Who are you? Who are you? 아이 아 있겠죠. 여기 읽어볼까요? This is. 여기 읽어볼까요? Is this? 네, 이쪽은 리키이다.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이니까 this is를 is this 하면 되겠고요. 묻는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키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쪽은 누굽니까? Who is this? 반 친구들이 물어볼 수도 있었겠죠. 선생님이 누구 데리고 와놓고 소개도 안 하고 있어. 그랬더니, Who is that? Who is this? 이랬죠. 얘는 뭐예요? 쟤는 뭐예요? 이랬죠. 그랬더니, 이건 누가 하는 말이겠다? 저기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겠죠. 됐습니까? She is a new student from Korea. She is a new student from Korea.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새로운 학생이다. 근데 어떤 새로운 학생이래요? 한국에서 온. 아, 이런 걸 보고 무슨 씨라고 그랬더라? 앞제비씨.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왔으니까 앞제비씨 종류가 많습니다. 어디 어디 안에 in 어디 어디 위에 on on 그다음에 뭐뭐로부터 온 from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아. 오케이. 그래서 지금 니키가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죠? 오케이. 쉬는 누구 대신 왔어요? Nikki 당연히 니키고요. 이건 누가 하는 말이겠다? 선생님 선생님이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먼저 알려줬어. This is Nikki. 니키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온 전학생이다. 오케이. 그래서 Wow, she looks so smart. Wow, she looks so smart. Wow, she looks so smart.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 반 친구들. 친구들이 니키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so smart의 뜻이 뭐지? 매우 똑똑하다. 매우 똑똑하다는 아닐 건데요. 매우 똑똑한.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How 오, how? 두구두구두구두구. looks? How does she looks? looks예요? Look. look의 뜻이 뭐예요? 보다. 보다란 뜻도 있고 또 어떠해 보이다. 보이다란 뜻도 있고 지금은 뭐가 어울립니까? 보이다. 이 뜻이고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그녀가 똑똑해 보인다.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졌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동상 뭐지? 하다시? 하다시면 하다시 안에 하다란 뜻을 하다시 does. 가진 do도 들어있을 있고 does도 들어있을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얘기하면 did도 들어있을 수 있는데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does. 그러니까 얘가 s.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어때 보이니? 그녀는 똑똑해 보인다. 매우 똑똑해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얘 How 뜻이 does 뭔데? she look? 뜻이 뭔데? 그녀는 어떠해 보이니? 그냥 어때 보이냐 그랬더니 대답이 Wow, she looks so She smart. looks so smart. 아? 근데 같이 지내봤더니 진짜로 매우 똑똑하면 얘 대신에 얘를 써도 되겠네. 읽어볼까요? She is so smart. to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매우 똑똑하다. 그렇죠. 똑똑해 보이길래 그래서 같이 좀 지내봤더니 진짜로 똑똑하면 She looks에서 She is로 바뀌겠죠. 지금 그냥 그래 보인다는 얘기고요. 이게 is, be 동사로 바뀌면 진짜로 똑똑하네 라는 말로 바뀌는 거죠. 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Hi there. My name's Tony. My name is Tony.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하는 말이야? 토니. 그렇죠. 토니가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이야? 니키. 그렇죠. 하이 니키라고 해도 되겠죠. Hi, Nikki. My name is Tony. Tony는 여섯 가지 이름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는지 너 옛날에 배웠어. What is Is my you your name? name이라고 누가 말을 했을 수도 있을까? 니키. 니키가 누구 쳐다보고? 토니. 토니 쳐다보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니키가 토니 쳐다보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대답이 My name is Tony. My name is Tony 해도 되고 I am Tony. 이래도 되는 거죠. 자기 이름 말하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그래서 이래 듣고 싶으면 Who is this? Are you?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하.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비동사. 근데 I가 you로 바뀌어야 되니까 you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너 Or, 누구니? who are you? 그랬더니 난 토니야. My name's Tony. I am Tony. I am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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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Okay. 이건 누가 누구 쳐다보고 하는 말일까? 토니가 니키한테. 니키가 토니 쳐다보고 말할 수도 있고 토니가 니키를 쳐다보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meet you는 무슨 뜻이지? 만나는 것. 아 그래?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는 것이야? 아, 아닌데, 아니에요. 너를 만나다. 그렇죠. 너를 만나다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하다시. 그렇죠. 뜻이 만나다니까. 어? 하다시 앞에 뭐 붙어있네? 투. 그렇죠. 그럼 몇 가지 뜻? 다섯 가지. 아, 다섯 가지나 가르쳐줬어? 응? 난네 가지 가르쳐주고 네 가지. 뭐뭐뭐가 있었더라?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저기 뭐뭐 오케이. 선생님, 이제 지금 가르쳐주면 네 번째 가르쳐주는 거지? 예. 그렇죠. 이제 몇번 남았지? 네번 남았지? 예. 너 전화번호 참 바뀌었니? 너 전화번호 바뀌었어? 아까 선생님이 너한테 전화했는데 아, 저 다른 사람이 왔던데? 누구요? 몰라.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왔던데? 남자였어요? 뭐야? 이번호 나한테 4677-5220으로 바뀌었어요. 오는데? 선생님한테 알려줘야지 이 녀석아. 에? 나 저번에 알려줬잖아요. 안 알려줬는데요. 그래요? 미안해요. 4278-5220이야? 네. 제가 학원에 있을 땐 직접 학원에 있으면 무음으로 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앞에 투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또 뭐뭐 하기 위하여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뭐뭐 하는 해서 자세다. 오케이. 너를 만나는 것, 너를 만나기 위하여, 너를 만나기 위한, 너를 만나서. 중에서 지금은 뭐가 어울린다? 너는 만나기 위해 너는 만나는 것. 오케이. 좋구나. It's nice. 오케이. 너를 만나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What? 그렇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nice? 헤이, 도대체 뭐가 좋은데? What is nice? What is nice? 그랬더니 너를 만나는 게참 좋구나. It's nice to meet you. 오케이,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입니다. 네. 좋구나. It's nice 너를 만나는 것은 to meet you. 오케이, 만나서 반가울 때 뭐라 그런다? It's nice to meet you. It's라고 해야 되겠죠. It's. It is. 예,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Nice의 뜻은 뭐죠? 좋다. 아, 그럼 무슨 시다? 하다시. 아니. 이치시 좋은 예스.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을 어떻다 하려고 여기 뭐가 있습니까? 비동사. 비동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자, 만나서 뭐 반갑다라는 표현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I am. 네.
glad. glad. glad의 뜻은 이거나 또는 오케이 읽어보세요. glad 같은 말. happy. pleased. please. 이거 셋다 무슨 뜻이란 말이에요? 좋은. 행복한, 기분 행복한. 좋은 이라는 뜻이죠. glad. 나는 기분이 그만큼. 좋다. I am glad 오케이, 너를 만나서. to meet you. 오케이, 이번에는 뭔가? 오케이, to meet you가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하는 것? 뭐뭐 어?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뭐뭐 해서? 뭐라고?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 돼?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Hi, Tony. Hi, Tony. It's nice to meet you too. It's nice 하면 뭐라고? It's nice to meet you too. 그렇죠. It's nice to meet you too. 아, 이건 누가 하는 말일까? 니키. 니키가 토니 문서. Hi, Tony. It's nice to meet you. 해도 되고, 이거 뭐 해야 된다 했더라? I'm glad to meet you too. 그렇죠. I'm glad to meet you too. 와우. Welcome to America, Nikki. Welcome to America, Nikki.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하십니다. Welcome to Korea, Nikki. 니키는 필요 없고요. 한국에 안 왔는데, 토니. 여기 미국인데. 그냥 어디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만 해봅시다. 그럼 일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Tokyo. Welcome to 일본어 영어로 모르는구나. 일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Japan. 일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Welcome to Japan. Welcome to Japan. 중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Welcome to China. Welcome to China. 프랑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France. Welcome to France. France. 영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Welcome to America. 영국이 아메리칸인가요? 나는 잉글랜드인 줄 알았는데 영국에 오신 걸 Okay. 환영합니다. Welcome Welcome to England. to England. 됐습니까? England. Yep. 오케이. 환영하는 표현 봤고요.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Is this your first time here? 오케이. 여기 처음 와봤냐?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Thanks, Tony. Yes, it is. Yes, it is First time? my First time. first time. It is here. Hey, 그래, 나 여기 처음이야. Yes, it is my first time here. First 선생님 잘 보셨네. Yes, it is my first time. 이거 안 보이네. Here. 예. Hey, 그랬더니 I'm so happy to be here. Hey, 여기 오다. Be here. 그렇지. Here의 뜻은 여기. 여기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근데 비동사의 뜻이 뭐가 있는데? 이다 있다. 있다 중에서 여기에 있으려면 여기에 와야 되겠지? 네. 그래서 있다라는 뜻일 때는 우리말스럽게 오다 또는 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무슨 시야? 하다시, 아니 그렇죠. 비동 에르다 하다시. 그러니까 비동사인데 비동사도 하다시의 일종이지만 두는 안 들어있어.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국 하다 앞에 투가 붙었네. 몇 가지 뜻? 네 가지. 뭐뭐?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여기에 오는 것. 여기에 오기 위하여, 여기에 오기 위하여. 여기로 오기 위한, 여기 위하. 여기로 오기, 네? 여기로 와서. 여기 와서 해서 중에서 뭐가 어울려? 네 가지 그 중에. 와서니까 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기 와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언제 뭐죠? 어디 어디는 아니 이것만 해당하는 것 같은데? 어디, 여기에. 여기에 여기요 와서라는 말은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언제 무엇이야, 언제야?
그러면 이대 답 듣고 싶으면 언제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에 와서 행복해 라고 대답하는 거 서로 어울리나요? 올리지 않나요? 어울리지 않죠.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없죠. 왜요? 여기 와서 행복해. 어떻게? 어떻게 행복하니? 그랬더니 여기 와서 아니요. 행복해. 방법을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행복해진 방법이 궁금한 거죠. 그렇죠. 어떤 아니요. 방법으로 행복해졌다? 뭐 노래를 들었나? 아니요. 친구랑 놀았나? 아니요. 아, 알았어요. 뭔데? 왜? 그렇죠. 왜 행복한지 물어봤더니, 행복해진 이유를 물어봤더니, 여기에 와서 행복하단 말이죠. 예. 자, 그래서 이 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y? Why? You? Hey, 이번에도 몰랐네요. Why are you so happy? 네, 내가 매우 행복하대요. 누가 더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예요. 그니까 아이가 you로 바뀌면 are로 같이 쓰겠죠. you are를 뭐로 만들면 You are요? you Are you? are you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뭐라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폰과 일단 폰 나한테 주고 가. 비밀번호 풀어서. Why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 비밀번호 없어. I'm so happy to I'm be. so happy. I'm 그래, so happy. 비동사 빼먹고 I라고 그랬어. I'm이라고 그랬지. I am so happy to be here. I'm so happy to be here. Very good. 잘했습니다. Okay, excellent. 다음 패드 진행하도록 네, 하세요. 저도 와이파이 해야 가지고 돼요. 오세요, 뭐.